박중규의 브리핑식스, 내신문 박중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대위 해단식을 했는데 열린 우리당을 방금 이해찬, 제가 오프닝에 언급한 대로 이해찬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4년 열린 우리당 17대의 과반을 확보했죠. 예. 이 진보 진영에서는 처음으로 과반을 확보했는데 이게 그 진보 진영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예. 이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호남 이 지역구도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인구로도 보면 호남과 영남으로 나눌 때 영남 지역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요. 많고 크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진보 진영에서 과반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2004년에 거의 기적적으로 예. 이 152석을 확보를 하게 되죠.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했던 그 성과들을 보면 상당히 그 국민들이 준 152석에 맞지 않는 분열과 또 외부 비판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면서 결국 몰락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 이후에 선거 결과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그 난맥상이 드러났는지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2005년 재보궐선거에서 연패를 했어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린우리당의 과반 획득은 유효기간이 1년 만에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 그 당시 보면 이제 과반을 확보하니까 이 개혁 입법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4대 개혁 입법을 내놓죠. 예. 그것을 이 진행을 하면서 내부 갈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들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요. 예. 이 과반을 믿고 밀어붙인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2015년 그 상반기 하반기에 있었던 두 번의 재보궐선거에서 연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또 이 완패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당시에 광역단체장 16곳 중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12곳을 보수 진영에 빼앗기게 되죠. 이때 서울시장이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당시에 그 열린 우리당이 그는 그 열린 우리당은 한 곳밖에 차지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거의 뭐 완패를 당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보수 진영이 선거가 계속 연승을 합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18대 총선까지 3연승을 하죠. 예, 그 3연승도 그 수준이 완전한 승리예요. 보수 진영이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를 열린우리당이 대패를 하고 예. 2017년 대선을 기억해 보시면 정동영 후보가 당시 이명박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무려 530만 표. 예. 유례 없는 큰 차이로 패배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08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시 과반을 확보합니다. 예. 이런 그 과정, 아니죠. 처음이죠. 이게. 그 다음에 다시 과반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153석, 152석 갔다가 153석을 보수진영에 주는. 그렇군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통합민주당이 아마 81석인가 획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 100석 미만이니까요. 당시에는 예. 이 중간에 몇몇 저기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소수 정당들이 또 있었죠. 중소 예, 그리고 또 예. 민주당 진보 계열도 분열이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당시에 2004년에 그 과반을 잘 활용해서 뭔가 보여주지 못한 그 후과가 상당히 많은 그 불신을 낳았고 이것들은 결국 보수 진영에 몰표를 주는 그런 걸로 심판을 받았던 거죠. 사실 진보의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권도 바뀌는 데다가 선거에서 계속 지고 이기기는 했는데 거의 뭐 이겼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박빙에 비슷한 수준이었고 계속 참패를 하거나 그런 거가 2016년 전까지 이어지죠? 그렇죠.
2012년 총선에서 과반을 넘겨주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대선에서도 졌죠.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밀렸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이제 진보 진영이 간신히 그 연승을 끊습니다. 근데 이 연승을 끊는다는 게 압도적 승리로 끊는 게 아니고 거의 무승부 수준이에요. 예. 광역단체장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아홉 곳을 얻어서 아 이건 승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기초단체장에서는 새누리당이 117석, 예. 그다음에 117곳,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80곳밖에 확보하지 못해요. 그렇군요. 이러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무승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총선에서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1당이 되고 그 이후에 탄핵안 가결 그리고 네. 대선까지 이제 승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4연승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2016년 총선은 승리했다고 볼 수 있죠. 여하튼 뭐 이 수도권에서 70여 석을 확보해서 예. 과반을 넘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서울 지역이 이번과 같이 121석이 아니고 100석이 좀 넘는 수준이라 거의 이 70% 이상을 수도권에서 확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123석이지만 상당히 크게 이긴 걸로 예. 민주진영에서는 이제 진보진영에서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대선에서 예. 이 벚꽃 대선에서 이겼고 곧바로 2018년 예. 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죠. 그렇군요. 지금 뭐 역대 정부 중에서 87년 민주화 이후로 이렇게 한 정당이 대선, 대통령과 지방의회와 국회를 다 이렇게 완벽하게 장악한 역사가 없어요. 그 완벽하고 또 압도적이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져간 경우가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행정부, 지방행정부 그리고 국회, 광역의회, 지방의회 예. 거의 민주당 중심의 그 행정과 입법 운영이 되는 거죠. 뭐 이게 일각에서는 뭐 집행하거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지만 예. 일상적으로 볼 때는 견제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 행정 기능과 예. 입법 기능은 사실 상권 분립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쏠려 있으면 예.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그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있겠지만 이 어떤 민주주의의 이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내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2004년 이후에 열린민주당의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헷갈려서 열린우리당의 그 어려움 그 참패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인지 연일 지금 굉장히 겸손한 환호성 한번 제대로 지르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예전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그 경험을 반면교사 삼자 이런 얘기들이 그 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선거 때 분열을 하지 말자. 예. 내부 분열은 곧 죽음이다. 이런 그 내부적인 어떤 그 합의점을 가지고 이번 총선도 상당히 조용하게 진행이 됐죠. 예. 예, 공천 파동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입조심하고 입단속을 해놓은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입으로는 지금 겸손하다. 모양새도 표정관리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예. 이제 벌써부터 뭐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 국가보안법 폐지나 또는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사퇴 이야기도 지금 벌써 나오고요. 예. 이런 것들이 과거 이 총선 전과 전후가 좀 달라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지향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 전체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 좀 더 책임감 있게 국민 전체의 그 여론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잘하든 못하든 이거는 거의 민주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공도 과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렇죠. 이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국회에서 180석을 줬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뭐 보수 진영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라든가 이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개혁 입법도 할 수 있는 건 내놓고 심판을 받아야 될 거고요. 예. 그동안 얘기했던 통합 또 연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든 실험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 진영에 준 유권자들의 어떤 카드라고 할까요? 이 어떤 그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걸 되고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암흑 시대를 갈 것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보여준다면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뭐 30년 정당, 30년 집권도 예.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그 거대 양당, 아니 거대 양당이 아니라 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동으로 이제 선대위를 해단을 했는데 지금 이 정당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미래한국당 존속하느냐 마느냐, 더불어시민당 존속하느냐 마느냐. 지금 어떤 식으로 논의가 나오고 있나요? 저는 원래 이야기는 미래한국당은 끝나면 통합한다. 미래통합당과. 예, 예. 그게 원래 스케줄이었고요. 더불어시민당은 5월 15일에 해산한다. 예. 그리고 의원들은 알아서 돌아간다. 이런 것이 현재까지 이야기됐던 부분이었는데 예. 일단은 지금 걸려있는 것이 교섭단체를 만들까 말까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 지금 미래한국당은 19석이고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가 보면은 뭐 쉽게 과반을 20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예. 그리고 21대 총선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만들 때에 여야의 교섭단체 규모가 어디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좀 더 강하게 진보 진영 중심으로 가려면 야당 쪽의 교섭단체가 하나 더 필요하다. 예.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거고요. 야당에서도 우리가 좀 더 견제를 하려면 야당 쪽에 교섭단체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 윤곽이 좀 드러나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네. 그 비례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이 된 것처럼 이 존속하는 네. 것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먼저 만드니까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졌잖아요. 미래한국당이 그렇죠. 먼저 남기면은 더불어시민당도 남길 것 같고 미래한국당이 해체가 되면은 더불어시민당도 해체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예, 먼저 예. 누가 그 시동을 거느냐가 예, 달려 있는 건데요. 예, 사실 예. 더불어시민당이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면 거의 한 명의 의원을 꼬아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면 야당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야당 교섭단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예. 이건 그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 곤란한 상황. 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게 상임위에서도 그러면 간사가 3명이 되는 거예요. 이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다 결정하거든요. 예, 예. 대부분. 그러면 간사가 여당 1명, 야당 2명인데 그 야당이 사실상의 민주통합당 야당 2명이다. 그렇군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모든 국회의사 결정을 할 때에도 의사일정을 정할 때에도 교섭단체들 간 합의를 전제로 하거든요. 예. 이때도 그 3개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모여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한 명은 민주당, 두 명은 민주통합당, 사실상.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더불어시민당이 먼저 만들겠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명분은 없는데, 미래한국당이 네. 남겠다라고 하면은, 뭐 의원들의 자발적 결의로 우리도 뭐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모양새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비례정당 만들 때도 그러한 논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갔을 때 같이 대응하는 것이 어떤 여론은 어떻게 읽을까.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의 지점일 거예요. 이건 총선하고 좀 다른 얘기라서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여하튼 더불어시민당도 고민을 할 텐데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 상정이 돼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지금 열린민주당이 3명이에요. 예. 그럼 정확하게 공교롭게도. 20명이네요, 그러면? 그러면 20명이죠, 합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아직까지는 더불어시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꿔주는 방식보다는 통합하는 방식이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통합하는 것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모양새를 더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꼭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예전에 정의와 평화연대처럼 그냥 네. 두 정당이 합쳐가지고 교섭단체 만드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예. 이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두 소수정당 분들은 애초 계획대로 5월 15일 날 가고 교섭단체만 연대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지 현재 상정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또 나중에 상황 진전되는 대로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아까 전에 제가 언급도 잠깐 했는데 갤럽 네. 여론조사 발표가 됐는데 국정 수행 지지도가 59%로 18개월 만에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이 여론조사 이게 공포가 안 보였다가 그동안 예예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총선 끝나고 처음 발표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시점은 조사 시점은 13일 14일이니까 바로 이틀 전 하루 전 그렇죠. 이틀 전에 조사된 거니까 저희 총선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이게 그 이 내용 자체로 보면은 50% 초반부터 지금 59%까지 쭉 단계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론들이 그 선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국정 지지도는 대부분 코로나 대응에 대한 호평 예. 이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와 코로나에 대한 호평 그리고 그것은 정당 지지도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호감으로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민주당이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인데 이게 실제 투표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33.8%, 정확하게 더불어시민당이죠.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33.8%, 더불어시민당이 33.3%, 그리고 정의당이 9.6%. 정의당은 실제 투표는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죠. 덜 나왔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여튼 저 거대 양당 구조에서 막판 지지층이 양당으로 많이 움직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무당층이나 부동층 역시 양당으로 많이 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당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쳐도 그 민주당의 41% 지지율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의당으로 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의당으로 보면 정의당이 의외로 막판에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워낙 그 양당 지지 기반이 쏠림이 워낙 강해서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들이 좀 뭐 피해를 좀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찌 됐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그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좀 높게 나온 원인으로 나왔는데 2월 초중순만 하더라도 정부 심판론이 더 앞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2월 초만 해도 이제 정부 심판론이 앞선 게 이제 야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요. 예. 그런 그것이 자연스럽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론이 3월 말부터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 3월 말이라고 하면 선거 3주 전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좀 정체를 하거나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은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호평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부 심판론보다는 정부 지원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대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뭐 다음 주초에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월 19일 날 끝나고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그뭐 긴급 재난 지원금도 있고 복합적으로 지금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당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어막 국민들이 많이 지켜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부분은 역시 민생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다른 정략적 또는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실망감이 빠르게 올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추경 부분, 긴급재난지원금 부분에 강하게 이슈화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빠른 적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